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강의는 전리사 기출에 이어가지고 유사 기출 부분을 같이 좀 정리를 할 거고, 아마도 전체 문항은 중간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170개 내외를 6회 동안에 풀이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요거 문항은 이제 공지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중간에 많이는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변리사 기출 강의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170개 정도를 6회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목표는 한 텀에, 그러니까 1회 3강 동안에 30문제 풀어야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 감안하시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강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바로 진행을 하면은, 자, 그림 가나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 물체 위치 속도, 자,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위치하고 속도를 각각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자료는 언제든지 또 등장할 수 있는, 출제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X하고 Y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 그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문제 풀이는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더라. 그러니까 기울기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 면적은 Y와 X 변화의 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 기울기의 의미나 면적의 의미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하고 딱 떨어지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 얘는 좀 간단하죠.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면, 요건 좀 많이 봤을 만한, 그동안 복습이 좀 되어 있으면, 위치 시간이니까 특히 여기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좀 있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속도다 바로 찾으셔야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니까 가속도가 될 거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시간에 대한 곱, 즉 변이가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기역을 보시면 V0가 얼마니? 라고 했죠. 자, 그럼 V0가 여기에 있는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0에서 2초 동안 V0 속도 일정하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속도이다 보니까 0에서 2초까지의 기울기를 읽어라 라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곧바로 찾으셨어야죠. 6m per sec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 X0는 30일까? 자, X0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8초일 때의 위치가 X0야 라고 되어 있어요. 8초일 때의 위치가 X0다. 그리고 0초일 때는, 이런 건 좀 확인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0초일 때는 위치가 0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로 문제 풀 거거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이니까 8초까지의 면적을 구할 거예요. 그 면적은 변이라고요. 즉 만약에 0초일 때 위치가 뭐 2m였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2m에서 변이만큼을 보탠 값이 x0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0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사각형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12m가 나올 거고요. 삼각형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6, 36인데 나누기 2할 거니까 18이 되겠죠. 두 개
합한 게 변이값. 다시 한번 0에서 x0까지로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환 값이 30m다. 그래서 마지막 8초일 때 위치는 30m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디귿번 t0가 얼마일까? 자, 디귿번은 여기도 t0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t0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에서 딱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시면은 지금 2초에서 t0까지 직선이에요. 나에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2초에서 t0까지. 아,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냥 이용하시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요만큼 값이 있으니까 요만큼의 기울기는 2에서 8, 6에서 0 됐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요 구간이, 즉 여기 마이너스 2만큼 변했기 때문에 2만큼 변해야 돼요. 8에서 2초가 플러스가 되니까 따라서 t0는 10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있을 것 같고요. 또는 t0일 때의 위치가 28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즉 0에서부터 t0까지의 x축상에서의 변이가 0m에서 출발했으니까 28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서 나에서의 면적이 28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구한 값이 8초까지의 면적이 30이기 때문에 8초에서 t0까지의 이 면적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역시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t0는 10초가 된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가볍게 일단 워밍업으로 시작하는 8번 문제. 그래프 나오면은 쫄지 말고 설령 내가 보지 않았던 그래프가 나와도 어 이거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 내가 강의 중에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치에 따른 운동에너지 그래프다. 이거 되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뭐 직선 형태같이 뭐 이렇게 나왔다. 여기도 똑같이 기울기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 또는 면적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라는 거는 X축 변화에 대한 Y축의 변화량일 거고 면적이라는 거는 Y축 물리량과 X축 물리량의 곱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죠. 요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여기를 조금 째려보면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거든요.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R자임이 아니겠죠. R자임 곱하기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특히 의미가 있죠. R자임. 이런 것들도 출제를 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보는 XY축이 나왔다. 모르는 걸 출제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질문을 한 거일 거기 때문에 기울기 표현해보고 면적 표현해보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하고 연계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결과 1초, 2초, 3초일 때 위치를 각각 어디야? 라고 줬고요. 그래놓고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t는 0초였을 때 물체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따라서 얘는 문제풀이 시간과 관계없이 일단 쉬운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대놓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 정리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조합 잘하면 그냥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문제 푸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